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8월 당뇨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주중에 부족한 잠을 주말에 몰아자면 심장병과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인들의 경우 평소 수면이 부족하기 쉬워 주말에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데요. 반대로 평일에는 일찍 자는데 주말에는 파티를 하거나 노느라 늦게 자기도 하죠. 그런데 미국 피츠버그대 연구팀이 최근 30에서 54세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수면 패턴을 추적해 건강과 수면 패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평소 수면의 패턴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즉 사회적 시차가 클수록 당뇨와 심장질환 위험이 컸다고 합니다. 음식 운동뿐만 아니라 수면의 패턴 또한 당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생체 리듬이 자꾸 바뀌면 몸과 뇌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평소 일정한 수면 패턴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여야 당뇨,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웨덴 카롤리스카 연구소 임상과학연구팀은 주로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비만한 남녀 16명을 30분마다 의자나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그룹과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했는데요. 조사 결과 활동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활동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LDL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활동적인 그룹의 사람들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일이 적었는데 이는 혈류가 개선된 결과라고 추정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앉거나 누워서 시간을 보내면 대사증후군과 2형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인이라면 매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최소 3분씩 적절히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당뇨발 때문에 고민인 분들에게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당뇨발에 막힌 혈관을 넓히고 연조직 재건 수술을 통해 하지절단 없이 보존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하지절단을 막기 위해 영상의학과에서 좁아지고 막힌 혈관을 넓히는 혈관 성형술로 동맥순환을 원활히 한 후 결손 부위의 혈관을 포함한 조직을 이식하는 유리피판술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 수술을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표준 지침이 없었습니다. 이에 아주대병원 성형외과 이일재 한영민 교수팀은 64개의 연속 증례의 후향적 분석을 통해 두 수술 간의 간격은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이에 당뇨발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10대 2형 당뇨병 환자들은 30세가 되기 전에 당뇨합병증이 나타날 위험이 높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콜로라이드 아동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필립 자이틀러 박사 연구팀은 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아이들 500명을 15년 동안 지켜보았는데요. 연구 시작 당시 이들의 나이는 평균 14세, 연구가 끝났을 때는 평균 26세였습니다. 15년간 지켜본 결과 이들 중 55%가 심장기능 장애, 3분의 1이 신경손상, 절반이 망막혈관 손상에 의한 안질환 등 당뇨합병증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체 500명 중 약 30%가 두 가지 당뇨합병증, 7.1%는 세 가지 이상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관리나 치료도 소홀히 할 수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와 치료를 하셔야겠고요. 아직 나이가 어린 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접근하는 한방치료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당뇨 뉴스는 당뇨스쿨이 알려주는 유튜브 실시간 강의를 9월 2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전 참여를 신청하면 경품 추첨에도 참여할 수 있으니 아래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당을 잡을 수 있는 명상을 직접 배워보려고 합니다. 힐링연구소 대표 손상용 소장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뇌파를 전환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불편한 감정을 찾아내 감정을 버리는 방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셔야 더욱 생생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9월 2일 목요일 오후 8시 실시간 강의에 꼭 참여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